그 다음에 좀 신기가 이런 신의 가물들이 조금 발동하기도 해, 가을에. 네. 그래서 내 몸 아픈 거고 또 영적인 기운하고 합쳐서 조금 내가 더 몸이 조금 더 심하게 공온해질 수가 있어. 그 부분만 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이 뱀띠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네. 욕심이 많아서 집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으면 늘었지 괜찮은 운이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도 개묘년 하반기 뱀띠분들 오셨는데 자, 첫 번째로 01년생 23살 신사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운부터 봐줄게요. 네. 자, 내가 왜 빨간색을 입고 왔을까? 빨간색은 모든 거에 재수야. 전체적으로 좋아요. 네. 좋은데, 이 지금 띠는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네. 조심하면 돼. 상갓집만 가지 마세요. 상갓집만 안 가면,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이 그대로 되는 게 이 뱀띠야.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 뱀띠들이 병원에 자주 가야 돼. 어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소리가 많고, 네. 투자만 나누면 돼. 네. 투자. 그것만 나누면 돼. 자. 23살 뱀띠를 볼까? 이제 내가 5반기 점사로 봐줄게. 좋아요. 23이니까 3번 돌려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거는 뭐냐면, 23살 운기는 하반기에, 이건 뭐냐면은, 상갓집 가면 절대 안 돼. 근데 네. 직성이 떠. 네. 직성이 떠가지고 바람이 나. 공부도 네. 하기 싫고, 자격증 시험도 보기 싫고, 짝사랑하는 기운이 많다. 내가 그 상대편을 찍었는데 상대편은 나를 쳐다보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을 애타는 영국이기도 해. 연애운은 그래. 하반기 운은 편치가 못해. 곡성소리. 이건 또 뭐냐면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는 운이기도 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네. 아니면 뭐 부모자가 돌아가셔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안 돌아가시면 이별 수도 있겠지. 부부가 네. 이별을 하거나 이런 수가 있어. 그건 나의 뜻이 아니잖아. 네. 그러더라도 상갓집 갔다 오면 다시라도 몸에다 지니고 뿌리고 와야 돼. 그래야만이 직성이 괜찮아. 그래서 하반기는 전반적인 재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문이 들어버리면 완전히 막힌다는 거야. 그다음 89년생 35살 기사생. 정말 괜찮아요. 네. 35살 이제 먹은 뱀띠의 기운은 네. 굉장히 좋아. 근데 네. 그래도 내가 5번을 뽑아가지고 네. 한번 해볼게. 진짜 좋은지 내 말처럼. 네. 3, 4, 5. 이렇게 상문이 따라다니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전반적인 상문이 딴다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건강해진다. 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래서 직장에 대한 나를 인정을 받게 되고. 네. 그 사람 괜찮아. 김양 네. 괜찮아. 김군 괜찮아. 이렇게 좋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회가 오기 시작해. 네. 하반기에는, 타인으로부터 내가 인정받는다. 네. 그리고 기회가 자꾸 온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 상문이 들면 상문은 무조건 풀어야 돼. 그리고 방법 이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 네. 그거를 많이 봐서 참고하시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 77년생 47살 정사생분들이 정사생의 47수는 네. 그동안에 10년이 좀 힘들었다면 아니 10년까지 볼 필요도 없어 5년이 굉장히 힘들었다면 네. 하반기서부터 이제 꿀이 막 생겨 달짝지근한 꿀이 막 생긴다 보물단지가 생기고 네. 이렇게 만인이 나를 우러러봐주고 47살에 성주운이 대성주운이 들었거든요. 여기는 진짜 성주운이 들었어. 네. 그랬으니까 내가 뭐 이동을 한다던가 뭐 누구로부터 눈먼 돈이 들어온다던가 네. 눈먼 돈이라는 건 그잖아. 부모로부터 눈먼 돈, 네. 유산상속 네. 이런 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그냥 팁으로 네. 받는 돈들이 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47살 뱀띠 여러분 네.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65년생, 59살 의사생입니다. 자, 아홉 수지만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아까 그 상문 때문에 몸이 조금 아프거든. 그 다음에 좀 신기가 이런 신의 가물들이 조금 발동하기도 해, 가을에. 네. 그래서 내 몸 아픈 거고 또 영적인 기운하고 합쳐서 조금 내가 더 몸이 조금 더 심하게 공온해질 수가 있어. 그 부분만 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이 뱀띠들이 욕심이 많잖아요. 네. 욕심이 많아서 집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재산이 늘으면 늘었지 괜찮은 운이고 네. 대신에 집안에 경성할 일이 많아요. 네. 자손이 뭐 결혼을 한다, 네. 식구가 되는 그런 하반기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늘으면 좋잖아. 네. 네네. 네네. 이분들도 의외로 아홉순데. 아홉순데도 네.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 많아. 뭐 사위를 본다, 며느리를 본다, 아니면은 뭐 등남을 했다, 등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식구가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 기운, 자녀로 그러니까 나 아닌 자녀로 인해서 기쁜 일이 자꾸 생기는 그 기운이다. 내 자신들은 건강 조심을 좀 해라. 사실 저 좀 궁금한 게 뱀띠분들 이렇게 손님 정말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뱀띠분들 좀 고쳐야 될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아, 뱀띠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포장을 안 해. 거짓말이 없고 네. 어뭉하지가 않아. 너무 솔직하게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 내 속을 다 알잖아. 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흉이 될 수 있고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고쳐야 될 점은 사실은 좀 일단 조금 직설적인 거. 직설적이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야 돼. 솔직하게는 얘기하는 건 좋아. 좋은데 네. 이 뱀띠분들은 많은 친구보다는 매니아 친구들을 오랫동안 오래 보는 몇몇 사람들한테 네. 그것밖에 없거든. 네. 그러니까는 정말 믿는 사람은 믿고 아닌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뱀이 좀 차갑잖아요. 네. 뱀의 기운은 차가운 기운이잖아. 네. 근데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너무너무 뜨거워. 용광로가 처음 사귀기가 어렵지. 사귀었다 하면 오래가는 장작불 같은 그 인연법이 있거든.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속 얘기를 다 해. 근데 그런 부분이 화근이 된다 이거지. 애초에 속 얘기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네. 뱀띠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네.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